안녕하세요, 여러분. 독정리 쌀방앗간 참새입니다. 오늘 참새가 여준의 집에 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새끼를 낳아 키우는 여주의 몸보신을 위해서 오리를 한 마리 과았어요. 사실 사람 먹기도 그런데 개한테 무슨 오리냐 하지만 그래도 생각해 보세요. 그 약한 몸에서 8마리를 키운다는 것이 또 젖을 주면서 키운다는 것이 어려울까 어떤 그런 동질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저도 아들 둘을 키우면서 둘째 아이 젖을 못 먹였던 그런 사실이 있거든요. 왜냐면 아이가 황달이 와서 젖을 먹이면 안 된다. 그래서 그때 둘째 아이 젖을 한 보름간 먹이다가 못 먹였는데 그런 마음이라 그럴까? 왠지 좀 너무 여주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장에서 오리가 또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12,000원 주면 사거든요. 그래서 오리 한 마리 푹 가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고민이에요. 지금 여주만 줘야 되나? 해피하고 미르도 줘야 되나? 아, 고민이긴 한데 그래서 저는 그냥 해피와 미르는 국물이라도 좀 주고 여주에게만 한 이틀에 걸쳐서 저 보양식을 먹이려고 합니다. 괜찮겠죠? 이쪽 여주 저기다 똥 싸네. 점으로 이렇게 경계선 해놓은 데가 강아지들 똥 싸라고 저기다 이렇게 해놓은 건데 얘네들이 이제 지키지를 않네. 미르가 거기 강아지 집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야? 애기들 보고 나오는 거야? 아이고, 우리 미르가 요새 털갈이를 하느라고 저 모습 좀 보세요. 아이고, 어머나 어머나 웬일이야. 이리 나와, 이리 나와. 미르야, 이리 나와. 얘네들이 이리 나와봐. 애기들 있잖아, 이리 나와봐. 응? 아우, 어떻게 저기 애기들 있는데 같이 들어가네. 역시 가족은 가족이구나. 응? 이리 나와. 이리 와. 우리 강아지가 지금 눈을 떠서 아유 저렇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아유, 여주 해피. 아우, 얘네들 웬일이니. 애기들 치해야겠다. 해피 나와. 난리도 아니다. 아주 지 동생이 하긴 동생들이지. 해코진 안 하겠지? 동생인지 알아. 어머머머. 어머, 쟤네들은 엄마인지 알고. 얘는 신기하고. 저는 순놈인데. 애 낳을지도 모르면서 왜 저렇게 관심이 많을까? 해피야, 나와라. 해피야. 저건 야수성이 있어서 저거 애기들 물진 않을까 모르겠네. 해피야, 이 나와. 연실 들랑거리네. 아우, 먼지.
여주 거랑 미르랑 해피는 맛만 보게 하고요. 여주를 중심으로 줘야겠어요. 냄새를 맡았는지 난리 났네요. 천천히 먹어, 천천히. 여주 천천히 먹어라. 꼭꼭 씹어서. 여주야, 천천히 먹어. 밥도 한 덩이 넣었어요. 아휴, 양 난리 났네. 이런 맛을 처음 봤을 테니 뭐. 남편 노릇하느라 수고했고, 이거 남은 거는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이제 이따가 줘야죠. 너무 한꺼번에 많이 주면 안 되니까. 걔도 잘 먹어야 젖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야 엄마 젖을 먹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거고요. 우리 애들 키울 때도 그랬잖아요. 미역국 많이 먹고, 미역국을 먹는 이유가 이제 좋은 성분이 있어서 먹는다고 하는데, 국을 많이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젖이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저도 미역국을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나고요. 또 엄마 먹는 대로 아이한테 영양분이 가기 때문에 사람이나 개나 뭐 다를 바가 있겠어요. 다 똑같지. 좋은 모유를 주기 위해서 여주에게 우유와 사료도 섞어주고, 또 우유에다가 밥 사료도 섞어주고, 또 생선 있으면 생선도 과서 주고, 오늘은 또 오리도 한 마리 과서 줬어요. 지금 강아지들이 눈을 뜨고 어미를 찾기 시작하면은 젖이 모자라거든요. 여주가 젖을 많이 생산해내기 위해서는 여주가 잘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오리도 한 마리 갔습니다. 6월 18일에 강아지를 낳았으니까 오늘이 7월 1일. 한 12, 13일 됐죠? 이제 보름 정도 되면은 눈도 다 뜨고, 이제 먹이 찾아서, 엄마 젖을 찾아서 쫓아다닐 텐데, 그때 되면 정말 불쌍하기도 해요. 지금보다도 그때 가면 더 잘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어떤 동질감이랄까? 그런 마음입니다. 네, 상반기도 다 가고, 이제 하반기 무더운 여름만 남았습니다. 개들도 무더위를 잘 보내야 될 텐데, 강아지는 한 두 달 정도 키우면은 분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강아지를 이번에 무료 분양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첫 번째만, 강아지 분양을 하고, 두 번째는 무료 분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아이 못 낳게 여주 수술을 할까 해요. 자연의 순리를 막는다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또 제가 책임을 못 지기 때문에 이번까지만 출산을 하고 다음부터는 여주 미르만 이뻐하고, 사실 해피도 어디 분양이라기보다는 무료 분양이죠. 저렇게 성견이 됐는데 무료 분양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따로 있고요. 이제 강아지들만 무료 분양을 계획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저 아이들이 좋은 곳에 가서 잘 살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무료 분양을 하려고 합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여주의 몸보신을 위해서 오리 한 마리를 봐서 우리 지금 여주 미르 해피 잔치를 하고 이제 저는 사무실로 갑니다. 감사합니다.